청산가리 중독으로 잘 알려진 청산 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산가리는 사이아누아이온 CN-1, 포타슘이온, K+로 된 무색의염입니다. 보석을 비롯한 전기, 도금용 전해질이나 합성용 화학물질로 사용되는 무기화합물입니다. 물에 매우 잘 녹아서 사이아누아이온이 생성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가면 위산에서 해리되어 시안화수소라고도 하는 청산가스가 생기고 곧 위점막에 흡수되어 순식간에 목숨을 뺏을 정도로 아주 독극물입니다. 사람의 치사량은 200에서 300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사이토크롬C 산화효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크롬C 산화효소에는 햄이 있습니다. 햄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사이아누아이온이 먼저 햄철과 결합해버려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으로 죽게 됩니다. 따라서 해독은 산화효소와 결합하기 전에 사이아누아이온과 잘 반응하는 물질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질산나트륨이나 사이오황산나트륨을 즉시 처방합니다. 청산중독이 워낙 빨리 일어나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치해야 합니다. 청산중독에 대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청산중독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원래 살충제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독가스로 사용된 치클론B라는 시안화계화합물이 살상독극물로 사용되었답니다. 청산중독으로 자살을 한 인물도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 있습니다. 이론,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나 동성애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아 1954년 사이아누아 포타슘을 넣은 사과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1937년에는 듀폰의 화학자 월리스 캐러더스가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최초의 인조섬유 네오프렌 합성에 이어 나일론을 합성하여 인류 의류에 큰 혁명을 가져온 업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한 청산이지만 생각외로 일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 배당체입니다.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아미그달린을 먹으면 인체에 시안화물이 방출되어 시안화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과, 매실, 살구, 복숭아, 자두, 비파 등의 과실과 종자, 잎 등에 있습니다. 가수 분해되어 시안화수소를 발생합니다. 아미그달린을 포함한 열매는 익을수록 아미그달린은 분해되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잘익은 매실이나 살구 등을 섭취하면 청산 중독에 걸릴 염려는 거의 없답니다.